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은 좀 특별한 그런 콘텐츠를 찍어볼 건데 엄청 흔한 콘텐츠긴 한데요. 제가 뭔가 딱 각 잡고 찍어본 적이 없는 콘텐츠를 찍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정말 최근 들어서 입술 필러를 맞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이 아니라 항상 꾸준히 들어왔던 말이었어요. 그동안 간간이 메이크업 콘텐츠 속에서 입술 필러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 법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뭔가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그런 꿀팁들을 합쳐서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는 오버립 연출법을 같이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시면 여러분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잠붓기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인중이 약간 예전보다 조금 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중앙부가 되게 짧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립 연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오버립을 연출할 때 글로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정 메이크업 자체도 어렵고 오버립 연출하기 위해서는 립만 발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베이스 작업들을 좀 차곡차곡 깔아줘야 되는 건데 뭔가 그런 것들이 지속력 자체가 되게 높지 않다 보니까 수정 화장할 때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맨입술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면은 저는 아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좀 지워져 있는 상태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립 라인을 딴 흔적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래서 더 입술이 조금 도톰해 보이는 거지 이게 아예 없는 상태면 더 입술이 옹졸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입술 라인 자체 경계를 흐리게 해주는 거. 그래서 보통 피부 메이크업을 마치고 그냥 요 쿠션 있죠? 요런 쿠션으로 이렇게 립 주변을 꾹꾹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많은 양으로 눌러서는 안 돼요. 두껍게 얹을수록 입술 메이크업이 진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은 양으로 얇게 얹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입술을 전체 다 덮을 필요도 없고 입술 외곽만 이렇게 이렇게 깔아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가주는 건데 보통은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요즘에 쉐딩 스틱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쉐딩 스틱 브라운 컬러 계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것들은 사실 부드러운 스틱이어가지고 밥을 먹고 뭘 하다가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게 지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입술 라인을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쉐딩을 함께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속력을 더 두 배로 높이는 팁이 있다면 이 사용 순서를 다르게 해주는 건데 첫 번째로 요 스틱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쉐딩으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이제 파운데이션 깔아주고 그 위에 파우더를 얹으면 피부 지속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 세 가지가 컬러가 되게 비슷한 듯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 슬 오트 베이지 햇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막 너무 그렇다고 햇빛도 아니고 그냥 딱 정석 음영 컬러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신컬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컬러를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슬 8호 클라우디 모브 이 컬러는 브라운이라기에는 살짝 진짜 모브빛의 컬러예요. 그래서 뭔가 나는 립라인이 너무 진해서 커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나는 음영감을 조금 더 또렷하게 주고 싶은데 너무 브라운 컬러는 이질감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약간 팥죽 같은 컬러여서 입술에 얹었을 때 조금 더 이질감이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호 코지 브라운 약간 정석 음영 브라운 컬러에서 아주 살짝의 붉은기만 들어간 정도인데 음영감을 더 진하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회기가 조금 들어간 컬러를 좋아한다 하시면 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립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그냥 진짜 음영을 제대로 빡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쉐딩 스틱 컬러 선택부터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조금 연한
환한 느낌의 이런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위에다가 제가 이 쉐딩까지 같이 얹어줄 거니까 너무 진한 컬러는 사용하지 않고 이 오트 베이지 컬러로 첫 번째 단계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 음영 컬러로 이 입술 라인을 다 따잖아요. 근데 입술 자체가 원래 통통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질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더 통통한 편이에요. 이 윗입술에 아랫입술처럼 이런 음영을 넣어주게 되면 수염난 것처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 아랫입술 중앙이랑 입술을 살짝 아 벌리고 이 구강 라인과 그리고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입꼬리가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해주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중이에요. 이 단계를 왜 하냐면 입술 주변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는 입술을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두껍게 보이기 위해서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주변을 조금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만 해도 사실 입술 진짜 두꺼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요 입술만 너무 똥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드니까 이 코 아랫부분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브라운 컬러로는 절대로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 경계를 문질문질해서 펴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도톰하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픽스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쉐이딩이랑 몽톡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작은 브러쉬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몽톡해야 돼요. 여기에 가장 연한 컬러를 묻혀서 음영 스틱을 찍어놨던 그 자리 위를 그대로 지나가 줄 겁니다. 이게 그냥 이 라인만 건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입술이랑 겹쳐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살 약간 풀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진짜 이 단계를 딱 하면은 입술이 진짜 오랫동안 도톰해 보여서 정말 필로 맞은 것처럼 돼요. 음영 단계가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여기 음영 너무 과한데 하는 부분은 이 쿠션으로 살짝살짝씩 찍어서 걷어내줘도 돼요. 제가 입술이 윗입술이 되게 얇은 편이었는데 윗입술도 엄청 커졌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줄 건데 제가 방금은 브라운 톤의 스틱을 이용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입술 컬러랑 비슷한 스틱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제일 자주 쓰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뮤즈의 립스머저 복숭아 컬러. 평소에 바를 것 같은 딱 중간 톤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립이랑 다 같이 발라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고 두 번째로는 어뮤즈 립스머저 5호 복숭아 우유. 약간 이렇게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톤. 근데 조금 진한 느낌이 있어서 베이스 립처럼 발라줘도 되게 예뻐요. 이게 약간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히 잘 쓸 수 있는 베이스 컬러랑 그리고 약간 쿨에 가까운 느낌의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자주 쓰는 게 있는데 하트퍼센트의 도톤 우드 립펜슬 슬림 로즈 베이지예요. 근데 다른 립펜슬들은 두꺼운 느낌의 뭉툭함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슬림하게 빠진 립펜슬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조금 컬러 자체가 되게 딥한 편인데 얘는 엄청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의 컬러고 이 컬러도 진짜 어떤 립이랑 같이 다 발라도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예요. 이 두 가지로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준다는 느낌이라면 이 얇은 걸로는 베이스 립을 깔아주고 나서 조금 입술 라인 자체를 조금 더 보완해주고 싶을 때 쓰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위에다가 바로 베이스 립을 발라줄게요. 제가 최근에 코 수술 후 첫 겟레디에서 올렸었던 영상에서 립을 바르는 구간의 시청 기록이 진짜 제일 높더라고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 바르는 그 립스틱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요 립이에요, 요 립. 요 라카의 본딩 글로우 립스틱. 근데 그 호수를 제가 잃어버려서 지금은 약간 요런 레드빛이 나는 요 컬러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대체템으로도 가능한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보통 우리가 오버립을 하게 되면 이 립 라인을 먼저 다 따놓고
놓고 뭐 매트립을 바른 뒤에 글로우립을 바르던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글로시한 느낌의 그런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립라인을 따주고 그 위에 포인트 컬러를 딱 얹어줬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일단은 립스틱 자체, 이 컬러 자체는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음영 자체는 수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음영만 제대로 이렇게 탁 픽스를 시켜줘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베이스 립 단계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 라카 본딩 글로우는 정말 예쁘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입술 같은 오버립, 진짜 필러 맞은 것 같은 그런 탱탱한 오버립을 연출할 때 베이스로 진짜 쓰기 좋은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레드 느낌이 강하기는 하지만 베이스 컬러로 써도 양 조절만 잘한다면 충분히 손색 없을 만한 컬러라서 일단 가지고 와봤고 진짜 저는 얘만한 베이스 립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체템,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밤 로즈풀 한 명상. 얘는 약간 립밤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 본딩 글로우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있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컬러감 자체도 이 라카 본딩 글로우보다 더 연하게 나오거든요. 베이스로 깔아주기 진짜 너무 찰떡인 아이템. 베이스로 깔아줄 때는 묽으면 묽을수록 더 입술이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얘도 막 닿으면 닿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이 올라가는 그런 립이라서 너무 예뻐요. 컬러감 자체도 그냥 딱 진짜 이 컬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떤 포인트 컬러를 얹던지 어떤 메이크업에 얹던지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라카의 젤링 누드 글로스 304호 진저링, 이런 느낌의 그냥 틴트예요. 근데 진짜 이게 입술에 얹었을 때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는 사실 베이스 컬러로 깔아줘도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지만 진짜 포인트 컬러로 깔았을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303호 복숭아링,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두 가지 컬러가 또 취향이 되게 다르니까 이렇게 골라 쓰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만 썼을 때도 되게 누디한 느낌이 되게 고급진 그런 광택과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왕추천드리는 립이에요. 그리고 보통 뭔가 틴트 형태의 이런 글로시한 립들 같은 경우에는 바르자마자 바로 약간 착색이 되면서 컬러감만 남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진짜 딱 바르면 뭔가 내 입술 위에 꿀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컬러감만 남는 착색이 되게 심한 그런 립이 아니라 입술을 골고루 좀 탱탱하게 보이게 해주는 되게 그런 느낌의 제형이라서 베이스 립으로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립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얘는 살짝 매트한 느낌의 립인데 피브의 하이퍼 핏 컬러 디어 피치. 사실 이 라인으로 나온 립들이 베이스 컬러로 쓰기 되게 좋은 립들이에요. 엄청나게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르면 되게 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입술에 막상 얹으면 진짜 가볍고 공기 같은 느낌으로 발려요. 근데 제가 보통 이런 매트한 립들을 많이 안 발랐던 이유가 이렇게 뭔가 보송보송한 질감의 립들은 안 예쁘게 지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피브 립은 균일하게 좀 사라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스머징 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형이고 정말 가볍게 바르다 보니까 이 립 위에다가 글로시한 립을 뭐 어떻게 얹던 입술이 되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았던 립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항상 정석대로 하는 입술 필러 맞은 느낌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립을 사용을 해볼게요. 페리페라. 일단 첫 번째로 입술 전체에다가 한번 싹 얹어줄게요. 음빠음빠 하지 말고 한번 싹 깔아줄게요, 먼저. 꼼꼼하게 먼저 발라주고 이것만 발라도 예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코 수술을 하고 인중이 되게 길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비장의 비법이 있는데 인중에다가 칠해주는 거. 제 친구들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주면 약간 인중에다가 립을 칠한다고? 약간 이런 반응인데 다 막상 제가 인중에다가 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너무 예쁘다. 내 입술이 이렇게 예뻤나?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중에다가 딱 발라주면 진짜 경계가 싹 사라지면서 인중도 짧아 보이고 중앙부도 짧아 보이고 입술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좀 진짜 예쁘게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그냥 정말 냅다 입술 인중에다가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양옆으로 나가는 것보다 인중의 선 쪽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광택감이 있는 립을 베이스로 쓰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인중의 선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줬을 때 이 광택감이 인중 선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예뻐 보여요. 이 아까 쉐딩을 발랐던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퍼트려 주는데 이때 요 립라인의 경계를 살짝 뭉개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중 립을 바를 때는 꼭 포인트가 이렇게 엄청 연한 립 컬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인중이랑 입술 밑에 이렇게 칠을 해줬으면 이제 요 얇은 펜슬을 이용해서 입술 라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메꾸면서 립 라인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줄 거예요. 저는 베이스로 이립 펜슬을 쓰는 것보다 베이스 립을 쓰고 나서 립 펜슬을 쓰는 게 조금 더 입술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칠해주면 돼요. 요 컬러 자체가 되게 어떤 립이랑 같이 발라도 되게 약간 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질감이 되게 없거든요? 입술 대칭도 같이 맞춰주고 발라줬으면 이제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는 겁니다. 포인트 컬러는 제가 정말 최근에 자주 쓰고 있는 삐아의 로틴트 요거를 발라줄 건데 고급진 느낌을 내시려면 아주 좀 모브톤이 도는 약간 요런 느낌?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요런 느낌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냥 뭐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게 바르려면 요렇게 채도가 되게 높은 요런 톤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 안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이스 립보다 채도가 높아야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피오니 컬러 5호 요거를 발라줄게요. 베이스 립을 바를 때는 최대한 양을 조절을 잘 해주신 다음에 너무 많아도 안 예쁘게 발리거든요. 첫 번째 발라주고 경계를 조금 흐리게 해주고 두 번째도 음파음파 하지 말고 윗입술에도 이 틴트로 바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발라줘야 이 컬러감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톡톡톡 경계만 이렇게 발라줬으면 한번더 브러쉬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또 마무리 단계를 해줘야 될게또한 가지 있는데요. 컨실러 펜슬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컨실러 펜슬로 좀 입술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거셈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2호 리치 베이지 이걸로 입술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입술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입술 오버립 연출하는 법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지속력을 높이면서 좀 신비로운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약간 비슷한 느낌의 블러셔로 좀이 입술 인중 부분이랑 아까 쉐이딩 줬던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조금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제가 립이 약간 이런 모브톤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진한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이 인중 부분과 이 부분을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신비로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픽싱을 딱 시켜주면 훨씬 이런 립 표현이 오래 갈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옹졸한 입술에서 필러 맞은 듯한 내추럴한 오버립 연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 각 잡고 막 찍어봤던 적은 없던 영상이라 좀 최대한 알차게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쫌쫌따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